네. 예, 이분이 오리지널리 이분의 유방에 여러 캔서 셀이 생겼었던 이유가 이분이 쓰고 계신 세탁제의 그 비누에서 나온 그 포이즌이 이분의 모공을 통해서 그 옷을 입었을 때 모공을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포이즌은 흡입했거나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는 유사 MSG, 다시 말하면 유사 미온에 들은 독인 것으로 지금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MSG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미온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독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히나 그 음식점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3국에서 제조되는 MSG보다 미온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훨씬 더 좋은 맛을 내는 그러한 유사 MSG가 많이 유통이 되고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분이 음식점에서 드신 그 국물 종류에 유사 MSG가 들어간 독으로 지금 방금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이분의 뇌는 그 모든 인자들을 캐치하고 그것이 뇌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뇌에, 환자의 뇌에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읽어내는 그러한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 스킬을 이용해서 대뇌 데이터베이스를 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테크닉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배운 대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술입니다. 이것을 토르바리 마디피케이션을 업그레이드 시킨 인체 컴퓨터 진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컴퓨터 진료법은 TBM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 자신이 창시한 획기적인 그 의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현재 그 TBM을 미국에서 강의하는 강사이면서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도 토르바리 마디피케이션과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인체 컴퓨터 진료법, Biological Computer Technique을 강의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러한 환자의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자신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뮨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죽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체 컴퓨터 진료법을 강의하고 이 의술을 한국에 전파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네 점은 전부 그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는 그 암종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와 여기는 버킷츠 림포마라고 하는 암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아데노 림포마라는 암종을 더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유사 MSG의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치료를 하면 이네 점에 모든 기가 뚫리면서 암세포는 시일이 지나면 스스로 죽어지게 되고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가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분의 이뮨 시스템이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보통 하루에 한 개의 암을 죽일 수 있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뮨 시스템에 그 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한 번에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그 시술자와 그 우리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Jesus Christ의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단지 인체 컴퓨터 진료법을 이용해서 환자 스스로의 이뮨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데노 칼시노마 한 가지만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